이 시각 조윤희입니다. 어젯밤 충남 서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큰 불이 나면서 200개가 넘는 점포가 불에 탔습니다. 정부는 서천시장에 대해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다른 시장들의 화재 예방을 위해서 전수점검을 추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충남 서천 화재 피해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한 상경열차에서는 민생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북극발 한파가 몰아치면서 한랭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도 계량기 등 동파 피해도 속출했고 기상 악화로 인해 하늘길과 백길도 끊겼습니다. 관세청이 지난해 11월 한 달간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을 단속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물품 14만 2천여 점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일부 제품에서는 납과 카드뮴 등 발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교육부가 2,800억 원을 투입해 만든 학교 행정 업무 시스템 나이스에서 또다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연말 정산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켜 교사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당국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